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심의 소용돌이 도전을 해봐야죠. 출연하는 적은 뭐 얘가 파동만 안 터트리면 된다는 걸 저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거의 깰 뻔했죠. 능구라고 이번에는 보물을 싹 모아왔습니다. 싹 모아왔고 종류별로 특히 그게 뭐야? 크리스탈은 올금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깨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막히면 곤란한데 자. 여기서 막힐 순 없으니까 깨도록 하죠. 자, 승리 선언 한번 하고, 덱은 어떻게 떼야 될지 감은 안 오는데, 대충 들어가면 이기지 않을까? 파동만 안 터지면 되잖아. 아, 매즈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파동 터지면 다 죽어서, 그리고 도령이랑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덱이 완벽하게 이거다 싶은 덱이 없어가지고, 아직 덱을 완벽하게 구성을 못한 상태라서 일단 대충 가보죠, 대충. 초반에 돈만 잘 모아가지고 잘 나가고 파동만 안 터지면 그냥 이기지 않을까. 보물도 다 모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약간 상대를 물러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할 일은 돈을 잘 모아야죠, 잘. 정도면 만렙은 못 찍을 것 같은데 또좀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귀신같이 모아봅시다. 귀신같이 만렙이 모이네. 원래 이렇게 돈 모으기 쉬웠던가? 계속 나오네. 그랬나 보군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최근에 했는데 얘는 살짝 좀 죽일까? 아니다. 아, 튼튼한 거 봐. 몇 번이나 히트백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다. 이제 우르릉 쿨을 좀 벌어봅시다. 이거 좀 뒤로 가서 부셔지겠다. 성이 가실 뻔하셨고. 우르릉이랑 무드 쿨을 벌면서 슬슬 전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마리가 두들겨 패고 저번처럼 파동이 잘안 터진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되게 손쉽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깨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운이 좀 너무 좋았던 것 같긴 해. 마지막에 연달아서 터지긴 했는데 진짜 그 전까지 파동이 뭔가요 수준으로 그렇게 지고 남은 초보들은 왜 졌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왜? 파동이 잘 보이지도 않거든. 저도 그게 파동이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까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삽질하고 파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깼던 것 같은데 어쩔 땐 쉽고 어쩔 땐 어렵고 이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얘 발길이 괜히 나갔다. 라인 미는 거 봐. 천천히 쿨을 벌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벌었네. 조금 더 천천히 나갔으면은 거의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좀 있으면은 출격자 안 걸리는데 빨리 나오지? 오케이. 지금부터 장전 상태죠? 아, 멈춰주면 좋은데. 장전 상태가 아니라 성을 쳤나? 아, 성을 쳤네. 장전 상태에서 한대 패고 시작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잘 멈췄고요. 아, 앞에 뭐 커다란 게 없어진 기분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니까 파동만 안 터지면 삼국이 절대 안 밀립니다. 절대는 아니고 제가 잘 뽑아야 안 밀리죠. 멈춰놓는 게좀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갑자기 안 나오네. 보릿고개가 있네. 자, 히트백은 1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얘 노수랑 얘를 먼저 뽑는 게 나은가? 잡목도 잘 제거해주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야, 거기까지 쏙 들어가면 어우 죽을 뻔했는데 멈춰가지고 한 타이밍 멀었고 터졌다. 터졌어요. 근데 우르르니 안 맞은 것 같아. 재수가 좋아서
싫습니까? 다음 애들 준비 안 됐는데. 우르른과 무트가 동시에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뭐 그냥 약간 양악 느낌 나는데? 물론 스코어 2000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양악 느낌이죠. EX대전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뭐 그럼 계속 진행해 보죠. 별거 없네. 아 이제 좀 있으면 메탈 같은 애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메르크 스토리아의 메탈 그게 EX가 하나 있긴 하죠. 아 그게 EX 아니던가? 갑자기 기억력이 가물가물. 얘를 보고 메탈이 생각나는데 진짜 메탈이 나오네. 이런 정도야. 공속 빠른 애들 나가면 금방 정리되는 거고. 얘 세다. 삼각김밥이 한 방에 간다. 2만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공격 한 방이. 이번 판 완전 개판이네. 강하지만 나온다면요 뭐. 다크라이더 하이퍼 캐리 가능. 가자 하이퍼 캐리. 엄청 밀리는데 또? 돈이 없어. 검은 멍멍이가 있는데도 돈이 부족해. 대형 유닛 하나 뽑아놓을 걸 그랬나? 안심되게 이런 거 하나 뽑아놓자. 그럼 메탈은 안 밀리더라도 딴 놈들 밀어줄 거 아니야. 보험 하나 들어놨고요. 오케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제 EX대전쟁이 약간 올슈레 두 개 들고 하는 일반 일반적인 양코 대전쟁이랑 느낌 비슷해. 메탈이 없는 게 조금 깝깝하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은 못 느끼겠군. 많이 패면 되지 뭐. 메탈이 나왔을 때는 라인을 못 민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 라인을 밀어야 되는 판에 메탈이 나오면 못 깨겠네? 그건 나오면 걱정하고요. 왜 미리 걱정해?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막 다 깰 것 같으니까 아직 있지도 않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도 않은 위협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죠. 봐, 별거 아니죠. 패면 되지. 그리 삼각김밥 그리고 뭐 다크라이더 이런 애들이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나름 메탈 상대할만 합니다. 밀리지만 않으면. 메탈이 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노답이죠. 우리가 다시 밀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편한? 나름? 시간이 좀 걸렸을 뿐 특별히 문제는 없었죠. 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으면은 레벨 40 찍어야 될 일도 많은데 거기 안 되네. 스쿼드 4000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보상은 안 주는군요. 보상이 보통 5000점부터죠. 보물이라 좀 주자. 다시 오랜만에 보물 녹아달라니까 어우 상당히 토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나씩 이럴 때 보물 주면 참 기쁨인데, 소소한 기쁨인데. 일단 라인이 기니까. 라이언이다. 우리도 라이언 계열들이 저번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았죠. 이 계정은 아니지만. 혼자서 쏙 다 막지 않을까요? 별로 안 세네. 고기도 삼고기도 과분하다. 이 고기면 충분.
중간중간에 입금도 되고. 오케이. 돈 엄청 많이 생기는 바였군요. 뭐 쓰잘 데기 없는 걱정이 없고 그냥 쭉쭉 뽑으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뭐긴 뭘 뭐. 토실토실한 애들이 막 오는데. 만렙 찍고 가는 게 그래도 안전하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갑시다. 큰일 생기겠어. 아, 나크라이더 확실히 세.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셉니다. 때릴 수만 있으면. 사거리 메타 때문에 문제지? 확실히 에이스야, 에이스. 노수가 에이스라고 봐야 되나? 실 우르른 에이스죠. 근데 그런 대형 빼고 뭐 더 이상 출격할 수가 없어. 라인이 길면 이게 문제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모두가 나갈 수가 없어. 야, 이게 페이크네. 나름 페이크네요. 검은 적들이 나오네. 하지만 다크라이던 뭐다? 다 커버되죠. 무속성. 검은 적, 빨간 적. 제일 중요한. 초반에 제일 중요한. 이 정도면은 다크라이더 3집만 할 수 있으면은 실전 초보줄 실전 배치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초보들 실전 배치 할 통조림을 여기다 쓸 이유가 없죠. 할인해가지고 그냥 캐릭터 늘리는 거 아니라면 쓸 이유는 없는데 쓸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초보가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데나 막 나가면 날결을 내는 게 아니라 사거리 보고 좀 덱 보고 나가야 되는데. 킹론상 그렇다는 얘기고 안 쓰는 게 좋죠. 초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수 있는 올라운더가 최고예요. 그러다 올라운더가 안 통하면 그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뭘 생각을 해 초반부터. 뭐 그리고 뭐가 나올지 알고 물음표인데다. 저 양들은 다크라이더가 혼자 나가도 해결하지 않을까? 돈도 좀 입금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끌다가 우르른 붙어주고 뭐 그렇게 돈 벌 필요도 없겠다. 편안한 판이야. 이번에는 5500점을 노려가지고 보상을 받읍시다. 딱 편안한 느낌 왔어. 어? 아니다. 투불쏘고 나왔네. 어, 대형연이 뽑기를 잘했다.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곰선생을 미리 대비해놨어요. 얘를 좀 밀어주고 그러면 의외로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될까? 벌어놓은 돈이 조금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밀면 되지. 그리고 3,300원을 그냥 아 무토 뽑고 싶은데 이게 고기값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의외로 또 뒤에서 또 뭐가 나오니까 쟤네만 믿고 갑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돈이 되어줄 것이야. 아, 이거 매즈 필요한가? 그냥 딜로 어떻게 안 되네? 아니야 잘 되네. 뒤에 있는 애가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애 무슨 의미가 있어. 매즈 있어요 여기 아미고. 5%인가? 밀긴 밀잖아. 뭐 은근 잘 민대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끝이 아니라 계속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는 꽤나 질기네. 노수가 좀 큰일을 해줘야겠다. 질겨가지고 딜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렇지.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겨울이잖아. 겨울에 꽃가루가 날릴 수도 있죠. 그 아니라 집 방 안에 먼지가 날리는 듯.
청소했는데 그래서 먼지가 날리는구나. 환기를 안 했구나. 청소를 하고 대박이고요. 뭔가 저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자,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게임 자체가 너무 편안하다는 얘기죠. 갔다. 무트한테 맞으면 견딜 수 없죠. 곰선생. 응? 견디네. 견딜 수 없을 줄 알았더니. 뭐 어쨌든 누르는 공속이 빨라가지고 아 너무 좋네. 잡몹 한 방에 웬만한 잡몹 다 제거되고 그러니까 양산딜러 없어도 되는 느낌? 그러지 않아도 양산딜러가 믿을만한 놈이 없어가지고 DPS 800짜리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고민이 많은데 우르르니 초반에 뽑을 수만 있으면 거의 양산딜러 역할 해주는 것 같아요. 5000점을 목표로 했는데 4000점이네. 보물이나 좀 나왔으면. 미래편, 우주편, 우주편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얘네 이거 디자인도 새로 하고 성 디자인도 새로 하고 초반에는 의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의지가 좀 강습이나 나오고 말이야. 아니면 잊어버립시다. 재밌는 게임 하면서 기분 나쁜 생각을 할 필요 없죠. 자, 요 꼬맹이들이 제거가 안 되네. 깜짝이야. 한 방에 다 죽을 줄 알고 레비도 썼는데 레비도면 안 되죠. 그러면 다크라이더 죽으면 되게 아까우니까. 어? 글쎄요? 근데 돈이 딱 모이네? 아 근데 고기 뽑을 돈이 없는데? 얘 잡으면은 조금 돈이 되긴 하겠다. 아 둘 있다 됐다. 요거는 고기 값으로 씁시다. 부트도 나와야겠는데? 고기 값 모르겠다. 또 나오겠지. 조금 밀고 들어오면 좋은데 우르르 조금 밀어버렸네. 아 잠복 다 제거하면 요것도 은근히 돈데요. 자 이제 고깃값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죠. 어 둘이 공격이 싱크고르가 잘 맞았네. 대포 타이밍에 딱 잘 맞았네.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다시 고기들이 엇박으로 정확하게 제거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충만해. 세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인데. 어이구야. 저 맞아버렸네. 끝났죠? 저 맞고 자시고 가네. 너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발길의 위협을 볼 수 없을까?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뽑을 수밖에 없네요. 돈이 남아서. 왜 돈이 갑자기 남아졌지? 아 얘 놈놈놈들이 갑자기 나오네? 아까 안 나왔잖아. 뭐지? 왜 중간부터 나오는 거죠? 뜸하게 나오는 건가? 한번 우르르 나오고 좀 이따 한번 우르르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죠. 쓸데없이 궁금하긴 한데 이제 웹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뭐 계속 편안하죠. 야 우르르니 진짜 무트는 한 방에 기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로또 느낌이 있는데 초보한테 안 맞으면은 그 타이밍에 특히 섀도우 복서 이런 거 한 방에 못 보내면은 아 보물 꿀이고요. 그러면 트롤이 되는 수가 있는데 우르르는 정말 그냥 쌩 올라온다네. 너무 편하다. 뭐 한 방 미스해도 그 다음 방 또 준비되니까 그 사이에 게임이 터질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고 특히 미래편 섀도우 복서나 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에 막히시는 분들은 무트 첫 방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무트 첩방 활용하는 게 나름 또 고급은 아닌데 초보 탈출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쿨이 길고 한 방에 센 애들은 첫방을 때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캐주얼 냥코 하는데 그런 거 알아야 되나? 뭔가 캐주얼 게임인데 누가 봐도 파고들면 또 파고들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지. 누가 봐도 캐주얼 게임이잖아. 대충 해도 다 깨져요. 그냥 캐릭발로 뭐 레벨발로 대충 해도 다 깨짐에도 불구하고 파고들면 또 파고들수록 작전이라는 게 나오고 평범한 작전 말고 특이한 작전이라는 여러 가지 꼼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게 끝이? 아니겠지. 그냥 초반에 돈 때문에 돈 주려고 나온 애들이겠지. 똥 두들기만 낙타 알파카 나오나 여기서? 그런 거 같네. 딱 여기 힌트가 있네. 노수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알파카. 버티고 한 대씩만 때려줘도 노수가. 배를 쬐어야 되나? 발길이가 큰 도움 될것 같지 않은데? 빨려 들어갈 텐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안 밀리네? 뭐지? 아, 얘가 배율이 세구나, 아마가. 에일리언 하마 덕분에. 이건 덕분이죠. 돈도 모으고 캐릭터도 모으고 아주 좋습니다. 자. 배를 쬐야지. 고깃값이 충당이 돼. 이제 충분히 충당이 돼. 그리고 돈이 모여. 어느 순간부터 날다람쥐가 퇴출이 됐죠? 스펙이 좋기 때문에 겐도가. 좋아봤자 2만이지만. 여기서 배를 쬐는 게 옳은 판단이었을까?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곰선생이랑 알파카랑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빨려 들어가서 알파카한테 죽는다? 에이설. 아, 가능한데? 그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지금 봤더니 밀고 빨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알파카가 500인가요? 아이고야, 저 맞는다. 알파카가 공업이 되면 좀 무섭긴 한데 얘도 공업이 되네. 둘이 컨셉 맞추고 왔네. 조금만 더 들어와서 맞아주면 안 되겠니? 안 맞은 것 같죠? 히트백이 많을 텐데.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알파카랑 얘랑 때리는 타이밍이 안 좋다. 아, 얘가 손 들면 패고 싶은데 죽어버렸고요. 무트 말고 우르른 하나 더 꽂자. 어우, 타이밍 좋게 잘 밀어줬다. 터졌어, 다 터졌어. 좀더 쿨을 모아서 갔든지 돈을 모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이거 라인 조금만 당길까? 길거리 노숙자가 많으니까 기분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리고 알파카랑 얘랑 공격하는 타이밍이 엇박이 돼가지고 라인을 밀고 들어오니까 둘이서 좀 기분이가 좋지 않았어요. 무트 한 방만 때려주면 되는데. 야,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하다. 얘한테 한방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살았네. 알파카한테 맞았나? 공업된 쿠만추 엄청 세거든요. 아, 요번에 무트한테 맞았어. 얘 첫방이 중요한데 첫방 협방이고요. 알파카가 아니라 저얘 무트한테 맞았어야 되는데 쿠만추. 오케이, 다행히 무트 안 맞았고. 얘너 맞고 있니? 이번엔 맞겠다 무조건. 이번엔 맞겠죠? 아닌가? 밀려서 또안 맞나? 그리고 자꾸 빨려 들어가서 알파카한테 맞는다고? 이거 못 깨겠는데 재수 없으면? 뭐 하긴 원래 EX 대전쟁이 재수 좋으면 깨는 건데 재수 없으면 못 깨는 수준이면 괜찮은 거죠.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가야 되네. 얘는 좀 당깁시다. 얘네들도 고기 늘어지니까.
예전에도 이런 놈한놈 남기고 계속 고기 나오는데 딜이 부족해서 고기 제거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던 그런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제가 후렴이긴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냥 예전부터 그냥 종특이었던 것 같아요. 라인 당긴다는 생각을 전혀 하기가 힘들잖아. 초보가 무슨 라인을 당겨. 이거 노수 버티죠? 인사에? 노수만 뽑으면 되네. 라인 안 밀리네. 라인 당기려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러면 시간 다시 더 끌리고 개트롤인데? 그냥 당기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인 당기자. 그게 더 빨라. 얘몇대안 맞았어. 아하, 돈이 남으니까 또안 뽑긴 좀 그렇고 유닛을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히트백은 시켰는데 노수가 세긴 세가지고 당기는 게 나을까 안 당기는 게 나을까. 어리버리 어리버리. 야 당겨 참어.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생각하지마. 별로 안 나오는데 갑자기 잡몹이? 뺐으면 벌써 끝났겠다. 돈이 만렙 이거 이게 만땅으로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안 뽑고 있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거든요. 작전상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 어우 사거리 긴거 봐. 600인가? 하여튼 엄청 길죠. 걸음걸이 속도는 뭐그 정도고. 가까이 와봐 너. 애들도 고기 늘어지고. 사하라 사막은 원래 횡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딱다 뽑았다. 대형 유닛이란 대형 유닛. 오르르니 특성이 많네. 혼자 나가 떨어지네. 발길이 단 나가 떨어지는데. 살아남았죠? 아이 그냥 아까 밀어붙였으면 금방 끝났잖아. 뭐 하는 짓이야. 항상 이런 식이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라인 당기거나 뭐 다른 작전을 쓰면 알고 봤더니 한방 남았었고. 이게 클라스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항상 있었던 일인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이걸 참을성 부족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계산 미스라고 그래야 되는지.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라인 당기면은 뭐더 빨리 깰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밀어붙여서 빨리 깼겠지. 485점 실합니까? 가나 갑시다. 라인 짧네. 옛날부터 라인 긴 판이 싫었어. 밀리면서 딜하라는 그런 보너스의 계획인 것 같은데, 천사 강한 놈 있는데. 그런 계획인 것 같지만, 왠지 싫었어, 옛날부터. 얘 엄청 즐길 것 같은데. 일단 버텨봅시다. 배도 째지 마. 밀리나? 죽어버렸네? 지금 약간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게, 천사 대항이 있거든, 내가. 별로 안 세네. 죽어버렸. 아, 이게 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이런 애들 뽑는 게 낫지. 딜이 세긴 한데. 이게 다 고깃값으로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계속 버틸 수만 있으면 고깃값 괜찮아요. 노수가 쌓이잖아. 안 쌓이나? 낚싯대 두개 있죠. 여기 지겠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쓰레기같이 해가지고 좀 멈춰봐.
자, 콩밭 운영 성공했고요. 아, 그거 나가서 개 뽑아올까, 선사 대양 뽑아올까, 그래 3종 세트 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 게임이 터질 뻔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터지지 않았다. 그만큼 EX 애들이 강력하다는 거. 미쿠리맨 EX가 강력하다는 거죠. 어, 벌즈 타다 갈 뻔했네. 얘 둘이나 죽었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몸이 약한 애들을 그 초반을 담당을 시켜가지고 죽어버리면 애로사항이 생기잖아. 이제 초반에 이렇게 압력이 강한 판은 성 두들겨도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옛날에 포너스 국룰이었거든. 요즘은 워낙 게임이 고여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만 옛날엔 상당히 오랜 기간 국룰이 있었어요. 국룰이 지켜졌어. 초반 압박강한 판은 성 두들겨도 별거 안 나오고, 엄청 센 판은 성 두들겨야 돼서 돈 모을 시간 주고, 국룰이 오랫동안 지켜졌습니다. 뭐 전점이 살짝 안 되지만 그보다 더 개꿀인 보물이 나왔고, 남아프리 카 여기서 메카 났지 지금? 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판씩 나아가야지 되는 거죠 원래. 그래야 마흔여덟 판 아닌가? 한 스테이지가 상당히 많긴 하죠. 하여튼 생각보다 길어요 게임이. 게임이 기승전결이 있어. 자, 아, 진짜 이거 옛날 생각난다. 느낌이 딱 옛날에 맨 처음에 게임하던 그 느낌이 그대로예요. 고기 있고 양산딜러 있는데 언제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대형 유닛 있으니까 무조건 무트 뽑고 보고, 울슈리 하나 뽑고 보고, 디테 하나 뽑고 보는 거죠.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 이거 겁나 오래 걸리는데. 이거 2장에서도 장난 아니게 짜증나거든. 3장이면 한 술 더 뜨겠지. 한 술 더 뜹시다. 배부르고 좋지 뭐, 한 술 더 뜨면. 한 술 더 뜬다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눈치밥 좀 눈치가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옛날에 밥이 귀할 때라, 먹는 게 귀할 때. 한 술 더 뜨면은 반찬을 할 구글한 줄 한 술 더 뜨는 건가? 밥은 자기 거잖아. 남기면 안 되지, 다 먹어야지. 왜 뻘소리 하고 있지?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밀리잖아, 봐봐. 어, 잘 멈췄다. 일다 가셨고, 일단 빨간 놈은 그냥 돈 주러 나온 거고,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빨리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죽이질 못해. 완벽한 시나리오는 멈춰놓고 공따 안 된 놈이 한 대만 제대로 패면 이렇게 죽거든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물론 제가 노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 집이 건조하네. 빨래 말릴까? 그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유가 있다고 느껴진 건 사실이었어. 찡찡어가 힘을 못 썼네요. 또 한번 힘쓰기 시작하면 되게 짜증나는데. 그리고 요 잘 잡혀. 토플소가. 이런 애들이 좀 버텨줘야지 난이도가 힘든데. 봐, 거의 호구죠? 다크라이더 맨 놈한테 맞아서 저렇게 됐나? 아, 5000점에서 아슬아슬하게 항상 못 미치네.
아, 마라도나 고인이 되셨죠. 명복을 빌고요. 근데 축구 선수로 대단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고요. 요게 낫겠죠? 자꾸 이 특백 시켜주면서 라인 유지되고 좋잖아. 라인도 길고 돈 많이 벌겠네. 돈 벌까? 그냥 가자. 뭘 벌어? 보니까 다 호구들이더구만. 거기까진 호구까진 아닌가? 우추랑 우르릉 둘다 있으니까 용기 백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가보실까요? 아우,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흐뭇하냐? 다내 밥이잖아. 자, 다 소세지로 만들면서 진행을 하면은 돈이 쏙쏙 벌리겠죠? 다크라이더 딜하기 좋은 환경이군요. 다크라이더한테 히트백이 돼가지고 뒤에 대형 유닛들이 계속 헛손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아이, 그 정도야. 오히려 너무 쌓였다. 그것도 다크라이더의 힘이죠, 일종의. 팔립니까? 다크라이더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고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고기가 쌓이는 거죠. 큰 놈만 굵직굵직한 것만 꺼내자. 아미고랑 얘네들 많이 남아있는데? 삼각김밥이 제일 사거리가 짧은가 봐요. 혼자 다 죽었네? 그렇네. 혼자 가서 맞네. 좀 고기 없이 전진 중. 위험하게 쓰리. 약간 외줄타기 하는 느낌 나는데? 그러다 게임 한 방에 터진다. 근데 아미고랑 얘랑 겐도랑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고기를 꺼내기가 좀 싫네. 죽어줬으면 하는데 안 죽네. 큰일 났다. 섀도우 복수야. 그 와중에 고기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버티는데? 나름 고기 없이 잘 버텼는데? 고기 아예 없죠? 한 턴에 고기 다 죽었고. 섀도우 복수를 고기 없이 버틴다고요? 딜로 버틴 거죠, 딜로. 히트팩 시켜서. 이게 뭐지? 하여튼, 개트롤이었는데 대성공. 뭐야? 섀도우 복스를 그냥 히트백으로 초반에 버티는 게 말이 되나? 말은 되죠. 내가 세면. 내가 그렇게 센가? 양돌이만 왕창 뽑아놓으면 접근도 못 하잖아요. 방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크라이더가 맨 놈에 모여 있었더라? 근데 적도 많이 나와서 단일 공격이라 안될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돼버리네. 물론 무트랑 우르르는 터졌지만 놀랍군요. 과연 EX는 신인가? 그 정도는 아니고. 아, EX의 신 있다. EX 신 맞다. 신도 EX죠. 아이템 신 여기서 신의 힘 쓰는 놈도 EX고 캐릭터도 EX고. 신이 EX라고 EX가 신이 아닌데. 이스터 섬 여기 좀 어려운 판 아닌가? 대가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인상적일 뿐인가? 에일리언 대가리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여기? 좀 까다로웠던 것 같지만 우리에겐 울슈레가 둘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나와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돈을 못 모으게 하는 그런 건 미래편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더? 응, 맞아도 되네. 잠깐만요. 이 고기로 버텨지겠지? 손고기 뽑을 돈은 약간
부족하긴 한데 버텨봅시다. 어, 성 개쳐 맞네.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성으로 버텨? 안 버텨지는데? 이거 초반에 돈 없다. 잠깐만요. 한 번만 기회를. 초반에 돈이 없네? 이스타섬에서 한번 터졌으니까 아 일부러 뚫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